친구는 신비하는가? 네, 이번에 우리 친구도 신곡에 있는데 무슨 말 답변하고 신비다 신비 딱 하더라. 아, 이거 또 품종이 틀려요? 여기 얼마 전에 따서 주는데 아까 그거보다 좀 이쁘네. 여기 요거는 말랑말랑해. 요거는 살이 노랗고 요거는 살이 보호해. 진짜 맛있어요. 깨물어봐. 살이 보호해. 신비다. 이게 놔두면 좀 몰랑해지겠다. 꽃님들 안녕하세요. 여기는 지금 복숭아 농장입니다. 용선면에 우리 구독자님 댁인데 오늘 놀러 왔는데, 와, 여기는 지금 복숭아 농장입니다. 복숭아가 너무 빨갛게 익어가지고 또 이렇게 도시에 또 이렇게 도시에 사는 우리 구독자님은 이런 광경도 보기 어렵잖아요. 그래서 이런 것도 가시려면 이런 것도 보고 힐링하시라고. 이거 보세요. 또 저기 아 정원도 지금 엄청 이쁩니다. 정원도 찍어 볼게요. 지금 일단 농장에 옆에 정원 옆에 농장에 왔는데, 와, 천도 복숭아인데 품종이 뭐 신비라. 이건 엄청 맛있다고 합니다. 요 품종이 이렇게 다 있네요. 우리는 그냥 복숭아 하면 천도 복숭아 이렇게 알고 있는데 품종이 이렇게 나무가 뭐 가지가 휘어지도록 있네요. 이렇게. 와, 꽃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구독자님을 만나게 돼서 요런 데도 또 와보고 그렇습니다. 와, 이렇습니다. 그냥 나무가 휘도록 이렇게 지금 복숭아가 이렇게 있습니다. 와, 이거 볼까요? 와, 하나 따볼까요? 와, 이렇습니다. 지금 뭐 복숭아도 따서 가져가라 하고, 오디도 따서 가져가라 하고, 또 뭐 저기 뭐야, 예, 따서 가져가라고 하시네요. 자두도 있고, 요렇게 지금 복숭아 이렇게 봤습니다. 또 이제 저쪽은 이제 정원 있는 쪽으로 가볼게요. 여기까지 일단 끊고요.